이렇게 치솟는 물가에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닐 겁니다. 유통업계가 이들을 잡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알뜰족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정보윤 기자입니다. 대형마트 문이 열리기도 전에 100명에 달하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.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매장에 들어선 소비자들이 직행한 곳은 반값 한우 코너. 네다섯 식구는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원플러스 등급 한우 등심 1.2kg을 8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한우 줄이 길다고 해서 제일 먼저 와서 한우를 다 먹고요. 그 친구 부부가 있어서 그 친구들 부부까지 사준다고 해서 총 1.2kg 구매했습니다. 신세계는 그룹 주요 계열사가 총 출동하는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쓱데이를 열흘 동안 진행합니다. 이마트는 모레까지 한우와 대게를 반값에, SSG.com은 최대 12% 할인 쿠폰을, 백화점은 다음 주에 특가 행사를 벌입니다. 롯데마트도 먹거리부터 주류, 생활용품까지 최대 70% 할인합니다. 소고기 50% 세일한다고 했길래 지금 살까 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비싼 건 안 사고 원플러스 먹으면 찾아다니는 것 같아. 지마켓과 11번가, 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쇼핑몰들도 일제히 연중 최대 행사에 나서면서 고물가 속 알뜰족을 잡기 위한 통큰 할인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.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.